자, 여섯 번째는 피사체 눈에 띄지 마라. 이 얘기가 앞에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찍는 것과 비슷합니다. 피사체가 찍고 있네라고 느꼈을 때 경계심으로 표정이 바뀌거나 자기 안에 있는 걸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뿌레송은 손살같이 찍고 손살같이 빠지는 그런 촬영 기법을 유지했어요. 이걸 이제 스냅샷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냅샷, 낚아채듯이 찍는다. 그래서 옷을 입어도 주변에 튀지 않은 옷, 심지어는 카메라 앞에 마크가 보여지니까 그것마저도 테이프에 가리고 찍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이 지금 캔디드 사진이나 스트릿 포토가 지금 되게 핫하죠. 전 세계적으로 스트릿 포토들이 많은 작품들을 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초상권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두 번째 사용 허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찍고 나서 보여주고 사용 허가를 득하는 편이기 때문에 좋은 찬스가 있을 때, 즉 결전수 순간이 나왔을 때 브레송의 말대로 셔터를 누르고 보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면서까지 찍는 거는 아니겠죠. 네. 자, 일곱 번째, 화가처럼 세상을 봐라.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브레송의 스타일은 사실 예전에 선대에 만들어진 예술 세계의 기법들을 사진으로 가져와서 쓴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왜 우리가 고전, 클래식에 기본적으로 집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클래식은 영원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클래식에서 배운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브레송도 클래식적인 작가긴 합니다. 현대 사진작가하고는 안 맞죠. 이제 그 틀이 많이 깨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3대, 4대가 깨져버렸죠, 벌써. 그래서 그 대신 브레송이 취합해온, 즉 회화의 미학을 갖다가 사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다른 분야, 타 작업 분야에서, 작품 분야에서 영감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더 나은 스냅 작가가 되라 그러면 화가의 작품을 연구하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들이 어떤 식으로 그렸고 어떤 식으로 표현했고 심지어는 시인한테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보고 어떤 시감을 가지고 썼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작품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이렇게 보면 제가 언제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되게 재미난 걸 봤습니다. 장면을. 경연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떤 작곡가는 사진집을 보면서 영감을 얻고요. 어떤 작곡가는 옛날 영화를 보면서 그 감정적 선을 끌어다가 작곡을 하고요. 또 어떤 작가는 서핑을 타면서 보고요. 그 느끼는 부분을 작곡으로 연결하고요. 또 어떤 작가는 옛날 그림, 회화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시 감각 자체가 통합됐다는 얘기죠. 시 감각의 통합을 얘기합니다. 사진도 냄새를 어떻게 하면 사진으로 찍을 것이냐, 들리는 소리를 어떻게 사진으로 표현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공감각적 사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좋은 것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키워드는 뭐죠? 세상에 창조라는 건 없다. 더해지고 더해지는 거에 그래서 창작이라고 얘기를 하죠. 더해졌다. 자, 제가 좋아하는 사진작가, 화가를 한번 소개할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화가죠? 미국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화가입니다. 현대 미국의 미국인의 삶의 단면을 보여줬죠.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지금 고독하고 상실감을 느끼고 단절돼 있고 그걸 갖다가 화폭에 옮긴 작가인데 전 저대로 그냥 찍어도 그냥 사진 스냅사진에 충분하고 아니 충분히 뭡니까?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허포의 작품에서는 주로 이제 공간, 빛 그리고 인물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내부의 부분들이 화면 밖으로 빠져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드워드 호퍼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화가 또는 좋아하는 조각가, 좋아하는 시인을 하나 있으시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깊게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스승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덟 번째. 자르지 마라. 크로핑 하지 마. 이것도 신화입니다. 근데 현대 사진에서는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불해송의 기본적인 그 사진 철학이죠. 찍을 때 찍은 그 자체가 원성이기 때문에 자르면 안 된다. 근데 이건 신화예요, 신화. 지금 현대 사진가들 중에 클로핑 안 하는 작가 있습니까? 왜 클로핑은 두 번째 창작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찍었을 때 미처 못 봤던 것을 안에서 발견할 수도 있고요. 사진이라는 건 그 시간성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죠. 물론 저 말을 좋은 말로 우리가 바꿔서 씁시다. 에이 대충 찍고 자르지 이걸 하지 말란 얘기죠. 제대로 안 자를 수 있게끔 찍으란 얘기예요. 실제 구도로 진정성 있게 그 부분을 인식하고 찍으면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사진적 실력을 올려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 귀찮다고 넓게 찍어가지고 요만큼 잘랐어. 요즘 화소도 좋은데 이런 생각하시면 사진 실력 하나도 안 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여덟 번째로 자르지 마라 10계명 중에를 가져왔습니다. 자 아홉 번째 이것도 좀 재미없는 얘기죠. 후보정 하지 말아라. 후보정 이 왜 그러냐면 뽀레송은요 자신의 사진을 자신의 현상 인화를 안 했어요. 맡겨서 했어요. 협업을 했어요. 협업. 왜? 그거 할 시간에 나는 더 좋은 장면을 찾아서 찍겠다. 뭐 그런 의식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죠. 근데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는 웬만한 찍어놓은 게 왜냐면 디지털 자체에서 그 표현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찍어놓은 그대로 찍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원시 파일을 여러분들이 로 파일을 찍어서 거기서 색을 증감하거나 또는 잘못 노출된 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죠. 뭐 그렇게 보정하는 거 자체가 기본이죠. 이제는 화장 파운데이션 기본 파운데이션 화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이제 이런 건 있죠. 아무리 좋게 만들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원판불변의 법칙이죠. 좋은 사진이라는 건 결국 잘 찍어야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열 번째. 항상 더 연구하고 노력하자. 뭐 이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죠. 이 사진도 파리에서 찍은 사진인데 되게 재밌죠. 강아지는 여인을 보고 여인은 남자와 키스를 나누고 있고 그 위에 사각의 프레임 안에는 비쳐들었고 이미지가 손은 다시 강아지를 향하고 원형을 이루고 있죠. 되게 낭만적인 장면이죠. 자, 브레송은 자신의 감정에 그 자신의 이미지에 감정적 애착을 갖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거에 갇혀 있질 않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죠. 야, 대작권 줬어. 그러면 그다음에 찍을 게 안 보이죠. 아, 그게 아니고 계속 새로운 것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피사체를 잡는 사진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진적 행위 자체가 의식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훌륭한 이미지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면 더 나은 이미지를 얻으려고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내 사진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진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영감들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사진집 제가 이제 몇 군데 사진집을 가져왔는데 이거 보시면 저기 홈페이지 다 있는 부분이라서 홈페이지 것을 여러분들이 위에 링크도 달아놨지만 보시기 쉬우라고 가져왔습니다. 아 물론 이제 매그넘 사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그넘의 저작권 카피라이트는 있는 거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브레송에게 배우는 또는 브레송이 가르쳐주는 사진 미학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우선 파트 1으로 10가지 10계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